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보습 가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본격적인 한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네. 올겨울도 진짜 많이 추울 텐데 어떻게 나나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겨울이 되면 추위도 추위지만 각종 건조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느낌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더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좀 당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이제는 건조해서 정말 가렵다 이런 느낌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건조와 노화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노화는 그 건조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피부를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층에 보면은 표피, 진피, 지방층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층이 전부 얇아지게 됩니다. 이 얇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 탄력도 줄게 되고 감염으로부터 이 피부가 우리 몸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하는 기능도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신경세포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땀을 분비하는 성분도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면은 열에 대처를 못하게 되니까 여러 문제를 많이 겪게 되죠. 네. 그런데 노화의 과정 이런 기능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문제를 많이 겪게 되겠죠. 거기다가 네.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 이런 질병 많이 갖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병들이 또 건조를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겪게 되는데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화가 될수록 건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노화라든지 각종 만성질환이 기본적으로 건조함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겨울철에 우리 몸에서 수분을 쫙쫙 뺏어가는 수분 도둑들, 건조함의 주범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건조함이 많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 각종 난방기구예요. 많이들 쓰시죠. 뭐 온수매트, 난로, 뭐 보일러 이런 것들 많이 켜니까. 네. 이게 이제 수분 도둑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겨울철에 저는 난방기구를 안 쓸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우리 실내가 따뜻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도 따뜻해져서 결국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온도가 오르게 되면 공기 중에 수분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활발해지다 보면 우리 같은 공간, 피부가 닿는 같은 공간 내에 수분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 피부는 결국 건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으시는 게 좋고요. 이 온도가 되면 그냥 그 난방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좀 두껍게 입으신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좀 켜주시고 이걸 반복하시는 게 건조함을 막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네.